자, 제가 요번에 골지병에서 자연스럽게 CB1300 슈퍼 볼도르로 기변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이크의 기종을 바꾸거나 아니면 장르를 바꾸게 되면 항상 따라가야 되는 게 바로 헬멧, 착용하는 안전용품들, 예를 들어 자켓이나 신발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장구 중에 하나인 헬멧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걸 익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켓은 안 입어도 벌금이 안 나오는데 헬멧은 안 쓰면 벌금이 나오거든요. 제가 골딩을 탈 때는 쇼웨이의 제이크루즈라는 모델을 썼습니다. 제일 무난하다고 하더라고요. 슈퍼 볼도르를 가져왔을 때 제일 먼저 고민되는 게 쇼웨이 제이크루즈를 그대로 쓸 것인가라는 고민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잘안 쓰겠죠. 근데 일본의 경찰 바이크로 사용되는 슈퍼 볼도르 모델은 쇼웨이 제이크루즈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그런 장르의 오픈페이스 헬멧을 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 써볼까? 하는 고민이에요. 일본의 경찰 바이크가 되든 한국의 경찰 바이크가 되든 경찰 오토바이는 시내 순찰이나 아니면은 행사 이런 거에 대한 용도가 더 많기 때문에 헬멧 종류에 따른 불편함은 그렇게 따라오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풀페이스를 한번 고민하던 중에 하필이면 또 요거 헬멧이 제 손에 들어왔죠. 선배야, 나 참견 먹었어. 대한민국 만세다. 바로 샤크 헬멧이 들어왔습니다. 자, 정확하게 말하자면 샤크 레이스 R 프로 GP 올리베이라 에디션입니다. 근데 오늘을 위해서 궁금해 죽겠는데 박스도 안 열어봤다니까요. 자, 이 헬멧은 이 올리베이라 시그니처 에디션입니다. 레드불 에디션이라고, 레드불이라고 적혀 있는데 외국의 리뷰를 봤더니 실제로 레드불 로고나 이런 것들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헬멧 자체는 어땠는지, 어떤지 한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박스 헬멧보다는 크고 틈새 사이로 손잡이 같은 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열어보면 짠! 무슨 볼링공 가방 있죠? 볼링공 가방 같은 게 들어있고 다시 또 헬멧 파우치가 있습니다. 영롱한 자태를 뿜으며 나오고 있죠. 여기 특이한 게 하나 있네요. 쉴드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블랙 스모크 쉴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떼보면 완전히 새카만 쉴드예요. 이렇게 한번 보이나 이거? 와, 엄청. 와, 이거 엄청 깜깜한데? 안쓸것 같죠? 가방은 스키데이거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네. 가방끈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정말로 가방으로 쓰라는 얘기구나. 내부도 한번 궁금하실 테니까 보시면 이쪽에 수납할 수 있게끔 큰 주머니가 되어 있고 반대편에는 이런 작은 파우치들이 되어 있습니다. 헬멧 관련, 헬멧이 망가질 일은 없겠지만 정말로 가방으로 사용한다면 이것저것 넣을 수 있는 다용도 가방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내부 재질도 스펀지 같은 재질이 되어 있어서 약한 물건을 넣을 때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캠핑용품을 가지고 다녀도 좋을 것 같고. 섬세하게도 이쪽에 볼펜 주머니 같은 것도 조금 들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만약에 유튜브 촬영이나 이런 거를 간다면 여기에 유튜브 장비를 잔뜩 담아서 그냥 이거 하나만 덜렁 들고 다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헬멧이 생각보다 크다는 느낌이 좀 있는데 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큰 편입니다. 무광 재질의 헬멧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에 뭐가 하나 또 매달려 있는데 한번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안에 뭔가 용품들이, 이거 뭐지, 이거는? 뭔지 모를 작은 스폰지가 하나 들어있고요. 세 개, 몇 개가 나오는 거야, 이거? 코 마개 같은 거 같은데, 저는 굳이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건 또 뭐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방수복 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 그 바람 막아주는 그런 용도 같은데, 요게 들어있고. 이건 뭐 어디다 붙이는 거야, 이거? 반사 재질인데 왜 이거를 여기다 붙이라는 거지? 종이에 작은 육각 렌치가 매달려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것들은 드론이 있어도 나에겐 당장 필요한 것들은 아니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바로 본품이죠. 심플하고 세련되고 고급스럽습니다. 뒤에 보면 이런 바이저가 굉장히 특이하고 크게 달려있죠. 레이싱 헬멧 중에 가장 최상급 헬멧이라고 볼수 있는 것 중에 제가 아는 것 중에는 AGV 피스타라는 게 있는데
피스타도 이쪽에 그 바이저가 굉장히 멋있게 멋스럽게 달려 있는데 얘는 마치 자동차로 치면 스포일러, 클래식 스포일러 같은 그런 느낌의 큼직한 스포일러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뗄 수 있는데 이 스티커가 굉장히 뜬다는 게 붙어있네. 이거 못 뜨겠는데. 레드불 에디션인데 레드불 마크는 없습니다. 상표권 이런 것들을 얻진 못한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둘러보겠습니다. 앞부분에 통풍 구멍이 돼 있습니다. 약간 경첩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형태로 돼 있어서 굉장히 바람을 모으면서 쭉 빨아들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네요. 슬라이드 형태로 되어 있으면 입구만 열려서 바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다가왔다가도 모아지지 않고 이렇게 흩어질 수 있을 것 같은 반면에 얘는 받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바람들이 모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열었을 때 굉장히 거친 바람이 빠르게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구조 자체가 2단으로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부분에 통풍구도 그냥 한 번에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 그리고 특징적인 것이 딱 들었을 때 헬멧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다른 리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이 레이스R 프로 GP 모델은 기본이 풀 카본 모델이기 때문에 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 무게를 확인해 봤을 때는 1.5kg 정도 되니까 완전히 그 엄청나게 가볍다는 느낌은 아니죠. 실제로 엄청나게 가볍다고 느끼는 정도 되려면 1.1kg나 900g 정도 돼야 되는데, 사실 900g 정도면 뭐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형태가 될 것이고, 실제로 뭐 엔듀로 바이크 헬멧이나 이런 것들은 900g에서 1.1kg 사이가 되죠. 그래도 이 풀카본 모델은 카본 재질의 특성상 기본적인 내구성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5kg 정도 만들었다는 거는 카본의 내구성을 극대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랫부분은 이런 레깅스 같은 재질이 되어 있어요. 이쪽에 똑딱이 같은 거 달려 있는데 이게 바로 아까 있었던 구성품들을 연결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카본 모양이 바깥으로 되게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목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재질들은 가죽은 아니에요. 가죽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레깅스 같은 재질이 살짝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수성 원단 같은 걸로 이쪽에 각인 같은 것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가죽은 무게가 많이 나가기도 하고 땀 흡수나 이런 부분에서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이는 여기 원단은 반사 재질로 되어 있고, 턱끈은 D링 형태로. 와, 내가 만져본 D링 중에 가장 뻣뻣합니다. 지금 재질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땐 아노다이징, 레드 아노다이징이 되어 있는 제품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런 그 천이 뭐 매달려서 박음질이 되어 있는 반면에 여기는 끈이 들어와서 묶이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별도로 이런 고리를 만들어서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좀 강하게 해야 되나? 오케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귀 부분, 아니 뭐 이 귀 뭐 이 침대야 뭐야? 왜 이렇게 솜이 많아? 이게 뭐 특수 섬유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이런 귀 부분에 귀 부분까지도 이런 소음이 들어 있어 가지고 외국 리뷰를 보니까 소음 차단율이 상당하다고 하던데 대부분 이런 소음으로 바람을 막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안쪽에 블루투스 스피커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피스타를 쓰고 있는 다른 친구한테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리고 세나 판매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봤을 때 피스타 모델 같은 경우는 스피커 자리가 없어서 인두기로 지지면서 스피커 자리를 만들게 되는데, 170만원 가까이 되는 모델에 그 안에 스펀지를 파내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실제로 스펀지를 일부 파내는 게 강도에 영향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편의에 의해서 그 스피커 자리를 내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고요. 이 헬멧은 스피커 자리가 있어서 그렇게 파내는 고통을 감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 우와! 야, 이런 섬세함이 있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공기구멍, 프론트 공기구멍 쪽에 들어오면 마스크 필터 같은 게 있네요, 이게. 이렇게 열면, 이렇게 마스크 필터. 그래서 들어오는 바람을 필터링 한번 해주기 때문에, 뭐, 벌레를 먹을 일도 없고, 먼지, 돌멩이, 이런 것들이 입 속에 들어오는 걸 방지하겠죠. 헬멧을 쓸 때, 바라클라바 이런 걸 쓰긴 하지만,
RI 그 바라클라바 같은 경우는 머리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게 끈으로 묶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섬세함이 있다는 것도 놀랍네요. 제가 이런 하이엔드급을 써보지 못해서 여러모로 이렇게 감동 먹고 있습니다. 빠지나? 빠졌다. 오케이. 근데 이게 보통 길이 있을 거란 말이야. 뭘 열어야 되나? 아, 그냥 빼는 거네. 그냥 빠져라. 어우, 이목 부분이 전부 일체형으로 되어 있구나. 완전히 딱 맞게 설계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 스펀지도 말랑말랑 뜯어보겠습니다. 벨크로는 또왜 이렇게 강한 거야? 여기도 벨크로 부분이 붙어 있어서, 왜 이렇게 짱짱해, 벨크로가. 새 거라 그런가? 이런 식으로 벨크로가 되어 있어서, 벨크로를 원하는 곳에 붙여 놓으면, 이 끈을, 턱끈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올 때, 턱에 적당한 위치에서 벨크로를 착 붙여 놓으면, 딱 끈을 맸을 때, 턱 부분을 좀더 부드럽게 감싸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요 뒷부분, 안쪽 내피 부분을 한번 열어 볼게요. 어우, 그냥 과감하게 뜯어야 되는구나. 자, 이렇게. 쇼일맷 빼듯이 똑똑똑똑 떨어집니다. 빠졌어요. 그래서, 내피도 한번 보면, 샤크 레이싱 버전이라고 되어 있고, 역시나 스펀지가 굉장히 두꺼워요. 뜯으면서 느끼는 건데, 스펀지가 너무 두껍네, 이거. 안쪽에 있는 스트로프를 보면, 경량화의 비결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헬멧들도 많이 경량화하기 위해서 이런 강화 스티로폼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스티로폼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설계하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깊게 파놓기도 하고 외피 자체를 카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벼운 거겠죠. 그리고 다른 거 특이한 게 있나 이렇게 보면 블루투스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이렇게 딱 심어서 스피커를 이쪽에다 넣을 수 있는 이렇게 빠지게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빡빡하게 들어가 있어서 지금 꺼낼 수 있는 도구가 없습니다. 샤크 헬멧을 전체 다 분해해 봤습니다. 자, 쉴드 교체 영상을 한번 봤더니 여기를 올리더라고. 반대편도 키가 이렇게 풀리면 이렇게 스프링처럼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빠집니다. 아까 봤던 스모크 쉴드로 교체하고자 하면 풀린 상태로 또깍하고 들어간 느낌은 아니라서 또깍, 오케이. 이게 눌리기 시작하면 눌리면 잠글 수 있습니다. 눌려서 잠기는 방식.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기에서 잠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깜깜이 버전 쉴드를 장착한 거죠. 아니야, 나안쓸 거야. 검정이 안쓸 거야. 샤크 레이스 R 프로 GP 올리베이라 에디션 리뷰 잘 보셨습니까? 이 헬멧은 시중에서 구하기가 좀 어려워요.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도 있지만 시중에서 찾기 어렵고 그리고 실제로 실물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내가 들었을 때 이런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시흥에 있는 크레이지 모토박스에 가시면 실물을 다양하게 보실 수 있고 그 외에도 다른 많은 헬멧이나 용품들이 그쪽에 있으니까 한번 가셔서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라이더들이 항상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을 위해서 안전장구를 항상 필수로 착용하고 라이딩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대나무 채널이었습니다. 언제 다 조립하냐 또. 혹시.